그 역병에 사람 고기하고 간하고 쓸개가 효험이 있다. 이런 게 퍼진 거죠. 가짜 뉴스가 거의 뭐 사람을 잡았다고 봐야죠.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인 것은 사회가 매우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가짜뉴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열된 사회를 넘어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또 그만큼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에 더 안전한 사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방과 방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가짜뉴스를 혁파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신의 한 술님 모시고 오늘과 과거를 넘나들면서 도대체 어떤 가짜뉴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가짜뉴스는 왜 퍼지는지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한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살짝 여쭤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뉴스를 정리하고 계신데, 네. 뭐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예.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그럭저럭 귀요미형, 두 번째는 이화중에 장사 속형이 있고요. 뭐 세 번째는 황당형, 네 번째는 가짜 의사형, 다섯 번째는 혐오 조장형. 이 정도로 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벼운 것부터 좀 웃고 넘어가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안티프라민을 바르면 코로나19가 예방된다든지 치료된다든지 하는 뉴스였는데요. 요 비슷한 게 그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 세종실록에는 이제 그때는 안티프라민이 없으니까 참기름이 나오거든요. 참기름은 이제 코안에 바르거나 이러면 뭐 그 바로 옆에 있어도 전염병에 안 걸린다든지 그 참기름 바를 시간이나 약을 먹을 정도의 시간이 없다. 그 실록에서는 창절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코 속에 종이를 넣어갖고 재채기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당시엔 종이도 굉장히 귀했을 텐데 네, 그런데 말씀이죠. 그 참기름은 지금도 나옵니다. WHO 홈페이지에 가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안에 참기름이 바로 나오고요. 효과 없다. 그 마늘도 나오는데 뭐 마늘이야 뭐 몸에 좋은 거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 없다. 이렇게 어쨌든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의학 지식.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는 좀 위험한 것 중에는 코로나, 신종 코로나, 코로나19 요 자가진단법이 있다. 요 뉴스거든요. 제가 아는 의사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장비를 동원해서 검사를 해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진하는데. 근데 이게 뭐 자가진단법이 있다면서 오히려 이제 병원을 가거나 주변에 이제 알리거나 이런 게 늦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의심 증상 있으면 꼭 1339인가요? 전화하시고 예.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무서운 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어떤 가짜뉴스냐? 이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거는 혐오 조장하는 요 가짜뉴스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초기에는 뭐 이제 중국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대구, 폐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특정 집단들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뭐 그런 혐오를 조장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위험하다 내가 볼 때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 나 그걸 걸렸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장 신천지만 하더라도 다 지금 그거 아니라고 막 주변에서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혐오랑 관련해서 보면 어쨌든 이런 위급한 사태를 사회가 맞이했을 때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희생양을 찾아서 뭔가 이제 그 사태를 설명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 반대편에는 어쨌든 이른바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해서 사회를 더 새로운 어쨌든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마지막에 이제 허물함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19가 처음에 이제 우한폐렴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대구 폐렴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혐오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전히 어쨌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네. 써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웃긴데요. 가짜뉴스 이렇게 막 그 찾아보다 보니까 가짜뉴스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살짝 틀어서 우한 코로나? 그 아주 더 신종 조언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좀 이렇게 조합이 안 맞는다 이거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막 호소를 했어요. 물론 김부겸 의원도 했지만 대구 폐렴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한 폐렴이 아닌 것처럼 대구 폐렴이 아니다. 그건 뭐 신천지 폐렴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그런데 권영진 그분이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 옛날 자유한국당 그쪽 소속이잖아요. 그 당 대표 황교안 대표는 아직도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대구 폐렴이라고는 안 하죠? 대구 폐렴이라고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권영진 시장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호소할 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한테 좀 호소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권영진 시장의 마음은 알겠는데 좀 자기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가 왜 만들어지고 왜 유포되는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가짜뉴스가 도대체 왜 만들어집니까? 공포 자체를 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정치가는 정치적 이득, 그렇죠. 아까 말한 장사꾼은 장사꾼의 이득 네, 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게 아예 그냥 버릇인 사람들도 물론 저 있는 것 같아요. 뭐 버릇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신의 한 술이 뭐 어쨌든 전공용으로 좀 들어가서 한국 역사에서 어쨌든 역병이 얼마나 커졌고 그게 얼마나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 역사에 기록된 역병은 뭐 얼마나 되고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역병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우리 사서에서 처음 기록된 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데 기원전 15년 이제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네. 기록된 건 그렇다는 뭐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병이 돌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 자체로만 보면 삼국사기나 고려 이때는 수십 회 정도예요. 그때 역병이 적었느냐 이런 거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될 만하지만 조선시대 오면 이게 급증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기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나요.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는 27번, 고려사는 37번 정도인데 조선왕조실록은 저는 못 세봤습니다. 1000번이 넘는데 그걸 이제 정리해서 말한 분 그 견해에 따르면은 통제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역병이 있는 꼴이다. 제가 이제 직접 세본 거는 1000명 이상 이제 사망자를 낸 것만 해도 36번이니까요. 이게 뭐 엄청납니다. 사실 그 중에 이제 정확히 이제 보고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현종 때 보면은 윤경교라는 사람이 쓴 상소문에 사망자가 거의 100만이다. 100만 명이요? 예예. 근데 이게 그리 과장되지는 저는 아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당시 이제 인구 조사를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이게 한 30년 사이에 실제 인구가 조사한 거로 한 100만 정도가 줄은 기록도 있거든요. 현종 때면 언제입니까? 현종 때면 이제 1670년, 1671년. 요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유명한 경신대기근이에요. 그때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이 이제 다 일어났다는 거죠. 뭐 홍수, 가뭄, 역병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몰려와가지고 그 시기는 뭐 서양에서도 17세기 위기론이라고 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고 뭐 동양도 비슷한 물론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시기를 비슷하게 겪었네요.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그때가 이제 소빙하기였다. 뭐 이러한 견해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예상했듯이 조선시대에도 많았는데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쨌든 중요한 사례들 이런 거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 사례를 좀 얘기를 역시 조선사는 이순신인가요? 예예. 예. 이순신 장군이 이제 좀 찾아보면은 이분이 직접 지휘했던 그 전투에서 사망자가 38명이에요. 23전 23승 중에 제가 세보니까 30전 30승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8명, 부상자가 189명인데, 그 1594년 초에 역병이 돌아요. 이 조선 수군. 임진왜란 3년째 되는. 예, 예. 그때는 역병이 엄청나게 도는데, 이때 이제 그 당시 이순신 장군 장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1904명, 예. 감염자가 3759명. 그러니까 합치면 대략 한 6,000명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한 1년 뒤에는 이 권율 보고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수군이 4,109명이다. 그 전에 이제 조선 수군이 대략 17,000명. 뭐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서 예, 예. 그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중에도 절반은 또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보다 역병이 훨씬 이순신 장군한테는 무서운 적이었다. 조선시대에도 가짜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예, 뭐가 있습니까? 이건 좀 참혹합니다. 아, 그래요? 선조 때 역병이 돌았거든요. 2만 명 정도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이 있는데, 요때 이제 그 역병에 사람 고기하고 간하고 쓸개가 효험이 있다. 이런 게 퍼진 거죠. 실제로 이제 이 기록에 보면 흉악한 무리들이 어린애를 유괴해가요. 장성한 사람이라도 혼자 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이제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게 이제 잡혀가서 배가 갈라진 이런 사람들의 시체가 산골짜기에 보면 서로 쳐다볼 만큼 많았다.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로 가짜뉴스가 거의 뭐 사람을 잡았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부터 혹은 그 옛날부터 가짜뉴스는 계속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어쨌든 특히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는 오늘날 이제 미디어 체제가 SNS의 발전 속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미디어 혼종적 혹은 잡종적인 미디어 체제로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말은 이제 확증 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런 네. 현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가 이제 많이 해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끼리끼리 산다. 이른바 그런 이제 뭐 부족하다. 혹은 재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원래 정치 공동체가 발전한다는 것은 끼리끼리 살던 것에서 더 넘어서서 이른바 이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추구할 때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오늘날 다시 재부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공동의 가치라는 게 어쨌든 무너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짜뉴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사회적 환경 자체가 어쨌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사태까지 어쨌든 같이 들어와 있는 뭐 상황이고 그렇죠.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과거의 역병이라는 게 참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가짜뉴스 같은 데서 벌어진 사태는 참 무시무시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역병을 극복하려는 또 잘된 어쨌든 대응과 의지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역병에 대해서 대응을 굉장히 잘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문종이 가장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역병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누가 내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병을 쫓는 약들을 다 모아가지고 향을 만들어가지고 태우면은 낫는다. 귀신이 퍼뜨리는 거니까 그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문종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 생각에는 병이라고 하는 게 굶주리거나 춥고 더운 걸 잘 조절 못해서 생긴다. 그리고 약은 먹는 게 몸에 좋지 그걸 태우면 되겠냐.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이제 문종 생각대로 전염병 대책을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힘든 국면이 왔을 때도 결국에는 이성에 호소를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사회 자체를 좀 전진시키는 방법이 해결책 아닌가.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전염병과 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전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뭐 혐오라든지 이거는 그 전염병을 오히려 더 퍼뜨렸고 사회를 무너뜨린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전 좀 해봐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성에 대한 호소이건 사회적 연대에 대한 호소이건 그 속에서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마련하는 계기 서양의 흑사병 시대에도 한편으로는 희생양을 찾고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뭐 흑사병이 돌았다 이래서 유대인은 이제 박해하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까 문종 얘기처럼 적절한 대응들을 각 지역과 나라에서 이제 하면서 유럽의 이제 새로운 다양성, 뭐 새로운 합리성이 또 등장하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앞에 또 다른 이제 갈림길을 이제 놓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 갈림길로 우리가 갈 것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에 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과거의 것들이 아까 참기름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편으로 반복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훈으로 삼아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의 한술님이 하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 지식을 타파하기 우리가 진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뭐 그 덕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뭐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